자, 그러면 마치 안개 같은 효과가 외곽으로 퍼지는 효과가 나고요. 이 글자의 전체적인 음영이고요. 밑에 필은 가운데 색상이 있는 색상 부분만 이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슈터디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피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텍스트를 꾸미는 부분을 좀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 네온 효과를 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런 건데요. 개인적인 메일로도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해에 좀 더 멋진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뭘 해볼까 하다가 일단 요게 생각이 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네온 효과를 주는 게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특별히 어렵지 않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요 영상을 참고해서 중간에 나오는 메뉴들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다양하게 효과를 줘보시면 조금 더 다른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뉴를 누르고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네온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창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월이라고 쳐서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위에 거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T 또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자, 일단 배경 화면을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볼게요. 그리고 요 레이어 이름도 바꿔 보겠습니다. 머리라고 바꾸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색상이 나오거든요. 자,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고 그리고 요걸 한 번 더 복사해서 다시 한번 멀티플라이. 그럼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E를 해서 합치고요. 컨트롤 E라는 단축키가 있고 또는 위에 레이어에 머지 레이어 요거를 눌러도 컨트롤 E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M 또는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의 커브. 이 커브 값에서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갖고 조금 더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네온 글자를 입힐 거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울수록 좋겠죠. 자, 여기서 텍스트. 자,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에서 All Check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글 쪽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글만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적당한 폰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탕화면 클릭. 자, 폰트의 위치를 좀 바꾸고요. 폰트를 흰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흰색은 요 위쪽 컬러바에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처음 거는 대문자로 바꾸고, 자, 그리고 전체적인 폰트의 사이즈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요 위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속성을 조금 굵게 줘보겠습니다. 이 폰트의 속성은 뭐 본인에 맞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씩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드래그. 그리고 색상은 조금 붉은 자주톤? 네, 요런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이펙트 효과를 스트로크를 줘서요. 테두리에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테두리를 흰색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글자에 색상이 입힌 상태에서 흰색 테두리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opacity는 이 텍스트, 이 글자의 전체적인 음영이고요. 밑에 fill은 가운데 색상이 있는 색상 부분만 이렇게 쏙 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ll을 0으로 주고요. 그러면 바탕 화면에 그 stroke만 남았죠. 자, 여기서 다시 effect outcrow. outcrow는 전체적인 외형을 마치 그 안개 효과처럼 약간 뿌옇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노란색이 되어 있는데 이걸 흰색 계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OK. 자, 그리고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울게요. 자, 그러면 마치 안개 같은 효과가 외곽으로 퍼지는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오퍼시티라든지 요 굵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시면 알 거예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시 이펙트에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주고요. 자, 그림자의 강도라든지 그림자의 방향, 요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림자의 거리, 자,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오케이. 자, 필을 느리고 줄이기 해보니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 무브 툴을 선택을 하시고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복사한 위에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네, 헷갈리지 않게 위치 변동을 좀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한글로 네온, 네,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리고 아직 레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네온이라는 아래쪽 레이어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글로 네온 사인, 네, 됐으면 글자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요 위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폰트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폰트 간격을 좀 좌우로 넓힐게요. 한 120 정도? 130 정도 주고요. 자, 무브툴 선택하고 다시 위치를 좀 맞추고요. 자, 아래쪽에 fill 값이 0이니까 요번에는 가운데 색상이 보이도록 한 90 정도 주고요. 그리고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아, 요 아래쪽이 아니고 요 위쪽이죠. 요 위쪽에서 컬러바에서, 예, 푸른색 계통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효과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아웃크로우를 조금 변경을 해볼까요? 흰색이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자주색, 옅은 자주색 정도를 제가 줘볼게요. 스트로크도 오버시티 투명도를 살짝 변경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런 옵션들을 조금씩 바꿔보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텍스트에 네온 효과를 줘봤습니다. 자,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PSD 파일이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셔서 다음에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파일에서 Export As에서 JPG, 자, 사이즈를 본인에 맞게 맞추시면 되고요. 퀄리티는 한 80에서 9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주시고 세이브.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는 거는 어떤 브라우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를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아까 저장했던 폴더를 찾아 들어가시고요. 어디 있나요? 아, 네온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열기. 자, 이렇게 불러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슈터디였습니다.